생각이 감정을 낳고요.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에는 이 생각이 변해야 울림을 줘야 이 생각에서부터 아, 어떤 감정 해야겠다라는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 실제로 하고요.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겠죠. 저는 유튜브 채널 하와이 대저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재작년에는 국정감사, 국감을 준비하는 어떤 직장인이었습니다.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을 선언하고 지금은 이렇게 유튜버이자 작가이자 강연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제 인생을 제 스스로 바꾸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들 각자 개인만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을 거고요.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1번이 건강, 2번이 시간, 3번이 돈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저의 능력과 시간을 회사에 주고 그리고 회사는 그 반대급부로 저에게 돈을 이제 주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당연한 건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의 건강을 굉장히 회사에 팔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우선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첫 번째 들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느 날 문득 제 휴대폰 속에 캘린더를 봤는데 정말 빼곡하게 몇 달 단위로 몇 달 앞까지 들어차 있는 그 일정들이 정말 전부 다 제가 싫어하는 일들로 정말 부담스럽고 싫고 저를 괴롭히는 것들로만 하루의 모든 일정, 매 시간, 한 달, 두 달, 세 달 후까지도 꽉 들어차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회사를 다니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내 삶이고 내 인생인데 이렇게 남이 정해주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매일을 살아가는 게 맞나? 이게 과연 성공한 사람의 삶이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해본 결과 아니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삶을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행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미국을 가겠다. 그러면 그냥 미국을 간다라고 미국을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국의 어느 도시를 가서 어느 공항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숙소는 어디고 정확하게 이제 예약을 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확하게 정말 좌표를 찍고 내가 이곳을 가고 싶다. 내가 도달하고 싶은 곳은 저기다. 라는 곳을 정말 구체적으로 지도에 표시하듯이 그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목표를 잡고 간다면 당연히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그게 없는 사람보다 그 목표에 도달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목표를 구체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야 해요. 그리고 원하는 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나? 진짜 원하는 거 맞나? 이걸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내 스스로와 대화를 해야 할 겁니다. 정말 많은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살면서 한 번도 해보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난데 어떻게 나랑 무슨 대화를 하나 손발 오글거리게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내 스스로와 탄책을 하면서 혼자 쭉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나는 이런 건 싫어하는구나. 아, 내가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계속 찾다 보면 원하는 삶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게 내 목표다. 내 삶의 목표다라고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분명히 어떤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가 깔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모든 인간은 7세 이전에 기억의 소실, 기억 상실을 겪거든요. 7세 이전에 기억이 다 날아가요. 네, 그게 왜 날아가는지는 뇌과학계나 심리학계에서도 정확히는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은 날아갔지만 그 시기에 우리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깔립니다. 깔리는 방법은 부모님 으로부터 소위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DNA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잖아요. 부자 아빠에게 그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중에 커서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아빠에게는
단순히 눈, 코, 입이 닮은 DNA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아무리 애써도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물려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각인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수밖에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외우고 암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일종의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화가 되려면 방법은 그 행동을 많이 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습관이 되면 우리가 별다른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죠. 습관이 되면요. 보통 우리가 포텐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안 터졌는데 저 사람은 왜 포텐이 터졌을까? 사주팔자가 포텐이 터질 사주팔자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받았다, 포텐이 왔다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포텐이 터졌다. 이 말 자체가 이미 누구나 사람에게는 그 포텐, 잠재력이죠. 그 잠재력이 누구나 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걸 원하게 된다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잠재력, 잠재의식은, 무의식은, 그리고 그 우리의 뇌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고 도와줍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책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냈어요. 시각화라는 건 사실 말은 굉장히 거창한데요. 그냥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상상을 하고 시각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 내가 되길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된 내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가소성이라고도 하고요. 신경가소성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상상으로 시각화를 해서 그 특정 감정을 느끼게 되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 경험을 해서 실제로 이룬 사람과 그걸 물리적으로 이루진 않았지만 상상을 해서 그 경험을 하고 그 느낌을 느낀 사람의 뉴런 구조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로 하면 뇌구조가 똑같다. 같은 뇌구조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습관이 되면 이제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나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애쓰지 않고 어떤 신경을 쓰지 않고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인 것들을 생각해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출퇴근할 때 매일 출퇴근하는 길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혹은 네이버 지도를 켜고 막 심사숙고해서 길을 막 애써서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냥 앞을 안 보고도 거의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으로 만들어서 아예 각인을 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 바로 반복이죠. 예. 거의 99% 이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는 이 목표가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면 진짜 내가 원했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목표 혹은 주변에 내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을 봐서 주변에 다들 저 정도는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 우리 부모님한테 자랑스럽고 내 스스로도 좀 자랑스럽고 면도 서고 이럴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소위 손때 묻은 목표, 손때 묻은 원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대신 상상해주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가 힘든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생각이 감정을 낳고요.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에는 이 생각이 변해야 이 생각에 어떤 울림, 생각의 울림, 진동을 주는 겁니다. 나의 생각에 어떤 진동, 울림을 줘야 이 생각에서부터 어떤 감정 해야겠다라는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 실제로 하고요.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냥 부자 되고 싶다. 이런 건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스스로 인생 바꿔야겠다. 나 이렇게 살기는 싫다. 내가 저거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면서 이룬다. 앞서서 필요한 마인드셋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다고 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고 내가 먼저 이걸 해야 되고 지금 이것부터 해결을 안 하면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금 이거 먼저 해야 되니까 나중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면
내가 조금 한가해졌을 때, 그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될 때, 그때쯤 생각해 보려고 하면 보통은 생각보다 나이를 내 스스로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어쩌면 조금 이거를 빨리 알았으면, 5년, 10년만 더 내가 빨리 알았으면 지금 내 삶은 달라져 있었을 텐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인생의 목표, 잠재의식, 마인드셋,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16년 전쯤부터 스스로 해보고 경험해보고 제 눈앞에 그 상상했던 게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하는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저의 이 책에, 더 마인드 책에 담고자 했습니다.